뭐하니? 또 여긴 또 뭐하니? 어머 어머 어머, 또 난리다 난리. 여기는 여기 운동을 하고 있네요. 필라테스 같은 건가? 야, 한 발로 스쿼트 하기 힘든데. 스트레칭 하는 거 아니야? 어머 저거 너무 재밌겠다. 그건가 봐. 윌. 윌 그거 아닌가? 게임 하는 건가? 몸으로 하는 게임?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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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게 뭐예요? 뭐 하는 곳이에요? 여기 뭐 하는 곳이야? 스쿼트 한번 해볼래?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되게 많이 필요해가지고. 뭐? 어 이게 뭐야? 나 여기 좀. 이게 뭐야? 게임 이런 거 있는데 게임 요즘에 몸으로 하는 거? 그 스쿼트 우리가 자세 분석 웹을 우리가 직접 만들었고. 와! 자세 교정 앱? 네. 이게 바른 자세를 할수록 점수가 높아져요. 아, 그러네 지금 보니까. 이거 너무 중요해. 코로나 때 이제 홈트레이닝이 엄청나 인기가 많았잖아요. 맞아 저도 했어요. 이제 막 홈트레이닝을 하다 보면은 제가 올바른 자세를 하고 있는지 뭐 잘못되면 또 나가고 그러잖아요. 관절이나 이런 게 위험하잖아요 오히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홈트레이닝을 올바른 자세로 할수 있을까 좀 이제 그걸 친구들이랑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를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. 오! 86점? 잠깐만! 오! 점수 올라가는데? 맞아. 맞아. 내가 한번 진짜 못해볼게. 밑에까지 내 앉았다가 오라고. 밑에까지 내 앉았다가 오라고. 이게 점점 점수가 깎여나가는? 아~ 네. 힘드네. 맞아.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. 잘할 때랑 못할 때.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. 네.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AI로 자세를 분석해주는? 만들고 있어. 와 너무 신기해. 와 너무 신기해. 근데 이걸 어떻게 몸을 이렇게 인식하게 만든 거야 너네? 이걸 이렇게 사람 몸을 인식하는 걸 스켈레톤이라고 하거든? 이런 식으로 인식을 스켈레톤? 많이 들어봤는데 그 좌표 값을 가지고 이런 수학 공식을 써서 아이고 내 관절에 이제 X, Y, Z 3차원 상의 좌표 값을 나한테 넘겨줘.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값이고 그걸로 이제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이 덤벨 컬이라는 운동을 동작을 했는지 수학식으로 알아내야 되거든.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주어진 값이 있으면 이게 유클리드 거리 계산법이라고 해서 제곱 장난 아니다 값을. 오랜만에 야, 밤에 잠 안 올 때 이거 봐야겠다. 완전 나 궁금증 있었는데 값이 이렇게 좁혀지면 코사인의 법칙이라고 이제 중학교 때 배운 약간 그런 그럼 너네는 더하기 빼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맞는 애들이구나? 그런 거지?